여러분, 무려 25년 전에 제가 개발한 컵라면하고 냉동만두 계란조합 이렇게 넣어가면 진짜로 10배로 맛있습니다. 먼저 25년 전에 그때 써먹던 매운콩 컵라면은 이제 없으니까 열라면 컵라면을 준비합니다. 다른 라면을 고르려면 요래요래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라면을 골라줘도 되지만 열라면이 저는 제일 낫더라고요. 그리고 면을 끄잡아내준 다음에 바닥에 깔린 건더기를 털어가 밖으로 부어주시고 계란 하나를 깎아놓고 골고루 잘 젖어주소. 그러고 나서 면을 다시 넣어주고 건더기 스프를 부어준 다음에 분말 스프를 위에다가 부어가 톡톡톡 치가 골고루 펼쳐줍니다. 요리 안하고 위에다가 계란을 바로 부어뼈면 계란이 스프를 덩그리로 묶을 수도 있고 의외로 건더기가 국물 풍미를 많이 살려주는데 건더기가 계란이 같이 뭉칫뼈면 국물 풍미가 짜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두기에 당구날배 같은 존재 고향만두 3알을 준비합니다. 만두는 그냥 넣으면 안되고 요요요 만두피가 맞다가 접힌 두꺼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바닥에 다 끌어올려줍니다. 요리 안하면 저 부분이 나중에 질기고 딱딱해질 수가 있으니까 꼭 요리해준 다음에 물을 펄펄 끓이가 오늘 제가 만든 방식으로 물락하면 선에 딱 맞춰 물을 부어주시고 아이락하면 계란 더간거 고려해가 계란 부피만큼 물 60cc 정도를 더 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덮일 수 있는 접시 하나를 덮어주고 흰말그를 조심조심 전자레인지로 데리고 가가 설명서에 적힌 시간 2분을 딱 돌려보이소. 아따마 15년 된 전자레인지 소리가 우렁차네. 2분 돌리나를 데리고 오는데 접시 끝에서 겁나 뜨거운 물이 뭉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손 안 들고 조심조심 피해가 뚜껑을 열어주시면 뚜껑도 겁나 뜨겁네. 뭐야 둥둥 이거 보이시지? 만두가 겁나 잘 익었습니다. 아따마 인마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먹는게인데 오늘도 잘됐네. 원래는 이게 99년도 제가 군대 복무할 때 환경호르몬 이딴건 잘 모르던 그 시절에 고향만두를 봉다리째 전자레인지로 많이 돌려먹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아들하고 다르게 군 보급품 컵라면 탑티어 매운콩 컵라면을 넣고 돌려봤더만 라면에 빅팜 잘라넣던게 최근도 알던 부대 아들이 고향만두 돌릴 때 꼭 따라 해먹던기라. 진짜 이거 그간 먹던 컵라면하고 완전히 존재 이유 자체가 다르게 맛있습니다. 근데 요새 컵라면 뚜껑을 반에 반으로 접는게 아니고 더 크게 접는게 유행이라 걔가 함쳐보봤더만 두껍게 접히는 부분에 면적이 줄어들어가 얇은 부분에 손이 겁나 뜨겁더라고요. 이거는 뭐 기호에 맞춰가 접어드시고 그러고 맛있게 먹다가 요래만 하면 섭섭하니까 밥을 퍼가 많은 게 아니라 슥슥슥 피비가 한번 드셔보이소. 이거는 고마 천상의 맛인기라. 극강 주드리면서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